거북선 그림이 한국 간판 조선소 건립의 토대가 됐듯이 거북선 모형이 한국 잠수함 수출을 이끌 수 있을까요?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 대상으로 한국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폴란드 정부 고위 인사가 거북선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는 한국항공 우주산업이 폴란드로 보낼 FA-50 초독이 출고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5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손 단골인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항공 우주산업과 약 4조 원 규모의 FA-50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와슈차크 부총리는 7일 출고식에 앞서 현충일인 6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부와슈차크 부총리는 전쟁기념관에서 거북선을 비롯해 지난해 폴란드가 수입 계약을 맺은 천무 다연장 로켓의 시초라할 수 있는 조선시대 무기 화차 등을 둘러봤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겸하고 있는 부와슈차크 부총리는 역사학자 출신이기에 거북선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와슈차크 부총리는 방한 직전 잠수함 도입 사업 추진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거북선을 둘러보는 그의 모습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50여 년 전 정주영의 거북선을 떠올리게 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대 초반 조선소를 짓기 위해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영국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당시 정 회장은 영국 해양 엔지니어링 회사 회장에게 500원 지폐에 거북선을 설명하며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잠재력을 역설했고 결국 바클레이스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얻어내 지금의 현대중공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고 어느 정도 과장돼 전해진 게 사실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현대 측의 지난한 노력과 영국은행의 치밀한 검증 결과 성사된 대출이었죠. 하지만 거북선도 분명 한몫을 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일화를 떠올리면 이번에 방한한 폴란드 부총리에게 거북선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로우면서 의미심장한 느낌입니다. 부와슈차크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현지 유력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디젤 잠수함 도입 사업을 공식 발표하며 올해 구매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르카로 명명됐는데 이는 범고래를 뜻합니다. 부와슈차크 부총리는 수입 대상국을 독일 등 유럽 나라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디펜스24는 이 사실을 전하며 한국도 오르카 프로그램에 초청될 수 있다고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체 중 대형 잠수함 건조 실적이 있는 곳은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부와슈차크 부총리는 방한을 마치고 폴란드 귀국 후 곧바로 잠수함 사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도 거북선 효과가 통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